네, 안녕하십니까. 역강사 박인입니다. 네, 이번 강평은 저에게 더 의미가 큰데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3 문제 받았고요. 중3 80점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면 네, 스웸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신임 선생님, 스웸프의 뜻이 뭐죠? This swamp has been my home over the past. 그렇습니다. 늪지란 얘기죠. 지금 늪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자, 밑줄 그어준 데를 보시면 A safe place to live라고 했는데 자, to 뒤에 동사 원형이었어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장원 선생님? 그래, 그렇습니다. to 부정사라고 하죠. to 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박수 선생님, 세 가지 용법 어떤 것이 있죠? 아, 투부정사에서는 명사적 용법, 네, 형용사적 용법, 그렇습니다. 형사, 부사적 용법이 있죠. 노욱 선생님,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문장에서? 네,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죠. 투부정사도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앞에 오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죠. 이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에는 앞 반드시 뒤에 전치사와 함께 나와줘야 합니다. 형사적 용법뿐만 아니라 부사적 용법도 같이 볼 텐데요. 부사적 용법이 형용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최용준 선생님? 하기에,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이 되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You walk in and what music do you hear? 너가 걸었을 때 너는 무슨 음악을 들을 수 있니? Mozart and Bach, 모차르트와 바흐 음악? No, you don't. 넌 아니야. Although classic music sounds very beautiful. 비록 그 클래식한 뮤직이 아름답게 들릴지라도 It's more appropriate for an art museum. 그것은 art museum에 더 적합해. When you go to the shopping center, 너가 쇼핑센터 갔을 때, a live music is more appropriate. A live music이 더 적합하다고 하는데요. 자, a live를 잘 봐주세요. a live라는 아이는 품사가 뭔가요, 최용준 선생님? 네, a live는 a live 형용사죠. 형용사는 두 가지 용법으로 씁니다. 어떤 용법이 있나요, 이희진 선생님? 네. 서술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서술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오지 않고요. 한정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뒤에 뭐가 와줘야 된다? 명사가 와줘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쓰이는 alive는 한정적 용법인가요? 서술적 용법인가요? 그렇습니다. 서술적 용법이기 때문에 비교되는 한정적 용법인 형사와 함께 비교를 해주셔야겠죠. 세 번째를 보시면 자, That Mr. Da Vinci suggests help save the restaurant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세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제가 대세 밑줄에 그어져 있으면 아이들에게 접속사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지를 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접속사 대과 관계대명사의 대세 차이를 알아주셔야 하는데요. 이정 군생이 접속사 대세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문장과 문장 연결시켜주고 또 어떤 역할을 하죠? 명사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뒤에 어떤 문장이 오나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이것과 비교되는 것이 관계대명사 대신데 김준기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앞에 있는 명사를 그렇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는데 관계대명사 대신 형용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럼 뒤에 어떤 문장이 오죠? 불문이 오죠.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대과 다르게 같은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있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아이가 있죠. 누가 있죠? 왓이. 그렇습니다. 얘와 비교되는 것이 관계대명사 왓인데요. 관계대명사 왓 같은 경우에는 얘와 같이 관계대명사지만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를 이 아이 자체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명사가 오지 않습니다. 네. 네 번째를 보시면 해석을 좀 해볼게요.
Later, I left my seat to go to the restroom. 나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갔어요. When I returned, 내가 돌아왔을 때, I saw my box of cookies on the armrest between our seats. What just happened?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쿠키 박스를 봤어요. 나의 그 우리의 자리 사이에 있는 그 팔걸이? 팔걸이 맞죠? 팔걸이 쪽에 있는 그 박스를 봤는데 What jus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Did a boy eat some of my cookies? 그 소녀가 내 쿠키를 먹는 게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 좀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I was very angry. 나 매우 화가 났어요. Anyway, I took a cookie from the box and ate it. 내가 그 쿠키를 먹었고 집었고 그걸 먹었어요. After I had eaten a cookie, the boy took on and ate it. 내가 그걸 먹은 후에 그 소년도 나의 쿠키를 먹었대요. I was so mad. 나 너무 화가 났어요. I took another cookie and ate it. 난 또 다른 쿠키를 먹었고 집었고 그걸 먹었어요. The boy also took another one. 또 내 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This was just too annoying to ignore it. 자, 여기 보시면 too annoying to ignore이라고 했는데 자, 투부정사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적 표현이 있죠. 이정호 선생님 뭐가 있죠? 여기서 쓰인 투투용법이 있습니다. 네, 투투용법은 어떤 공식을 가지고 있나요? 투? 형용사 부사. 네, 형용사 또는 부사. 투 동사 원형이 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의할 점이 주어와 이 문장의 주어와 이 투부정사에 쓰인 이 동사 원형의 목적어가 같을 경우에 어떻게 해주나요, 이 선생님? 네, 이 목적어를 날려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주관식 문제로 떴을 때는 얘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때 여기 있는 목적어가 어떻게 돼야 되죠, 이 선생님? 네, 맞습니다. 투투용법에서는 이 주어와 목적어 같을 때 이 목적어를 생략해줘야 되는데 얘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꿨을 경우 이 that 뒤에 오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그대로 살려서 써줘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았고요. 보충할 부분 있으십니까? 네, 3분을 잡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석을 할게요. Hello, I'm Rebecca. This swamp has been my home over the past few years. 이 늪지는 오랜 시간 지난 몇 년 동안에 나의 집에 왔어. It provides a lot of delicious food. 그것은 많은 맛있는 음식을 공급해. There are a lot of fish living here. 여기에 사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 That's because, 그게 이유야. 뭐가 이유냐면 they can find a safe place to live. 안전한 장소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to leave가 뭐를 꾸며주는 봐줘야겠죠. 이 to leave가 지금 뭐를 꾸며주고 있지, 이 선생님? 그렇죠. safe라는 지금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얘를 이제 place라는 명사가 앞에 나오니까 무조건 여기에 전치사 in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leave가 지금 해석상 그들은 살기에 안전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게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 자, 채용 선생님 alive 뒤에 뭐가 보이죠? 네, 명사가 있습니다. 네, music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서술조용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사가 올 수 없다고 했죠. 그럼 얘랑 비교되는 애가 누가 있죠? 형용사가. 그렇죠. lively라는 한정 형용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alive를 어떻게 고쳐야 되죠? alive를 lively라는 한정 형용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해볼게요. That Mr. David suggests help save the restaurant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주시겠어요? 노옥 선생님? 네? 본동사를 찾아주시겠어요? 여기 세 번째 문장에서 helped. 네, helped가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는 지금 주어 자리가 없죠? 맞아요? 네. 주어죠. 그러면은 이 that에 걸리는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먼저 봐야겠죠. 다비치가 제안을 했대요. 자, suggest가 몇 형식으로 쓰였죠? 노옥 선생님? 여기서는 3형식이어야 네. 그렇죠. 3형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근데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그럼 앞에 뭐가 필요하다? 얘가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명사가 필요하지 않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여기가 이 대시
맛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를 보시면, 자, 아까 해석을 조금 했는데, 이것은 너무 화가 나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겠어요 했어요. 이 디스가 뭐죠? 이정우 선생님? 주어인 디스가 뭐를 가리키고 있나요? 앞에 나오는 소년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디스와 이 잇이 같기 때문에 이 잇을 생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